안녕하세요, 가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코딩 장난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투석기 시리즈인데요. 이게 그냥 투석기가 아니라 자동 투석기입니다. 이것을 뒤로 이렇게 제끼면 얘가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면 확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뒤로 제껴집니다. 모터가 줄을 감아주면서 얘를 당겨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던질 물체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 물체까지 자동으로 올려놓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작동을 시키려면 먼저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두이노 공성전 컨트롤러라는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투석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4개 모두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캐터펄, 캐논, 스파이더 캐논, 발리스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캐터펄트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캐터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석기의 모습입니다. 캐터펄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먼저 위치를 이동합니다. 공격을 한 다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할 때의 위치도 어느 정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장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뒤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조건 최대한 제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맞출 수 있을 만큼만 장전하면 되고요. 장전이 끝나면 발사체를 올려놓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공격을 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수비 상태가 되고요. 수비 시에 발사체에 맞으면 경고음이 나고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세 번을 맞게 되면 에너지가 0이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리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석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고무줄이 당겨져서 장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전하는 모습이고요. 발사체로는 이 활이 들어가 있고요. 발사! 와, 진짜 멋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과 다르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발사체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장전하면 이 판이 뒤쪽으로 움직이고요. 발사하면 판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발사! 그러면 이 발포의 각도를 90도로 하면 네, 들어갔던 곳으로 발사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발사! 네, 돌아오는 건 네,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스파이더 캐논입니다. 이건 좀 전에 봤던 캐논과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일단 이동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대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다릅니다. 이쪽이 거미줄로 되어 있고요. 바퀴가 아니라 다리로 이동을 합니다. 움직이는 게 진짜 특이하죠? 회전까지 다 가능합니다. 얘도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장전하고
회사! 네, 잘 알아봅니다. 회사! 이 네 개의 캐릭터가 전부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딩이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투석기는 너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하면서 기계적인 원리도 익히고 코딩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투석기 네 개의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10만원 초반대면 저는 이거 충분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것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품들 원가만 해도 꽤 비용이 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생들하고 이걸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4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2대2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